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선 백령도부터 신안 앞바다까지 서해안 일대에 저수온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더불어 수온이 4도 이하인 상태로 3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저수온 경보가 발령된 곳도 꽤 있는데요. 수온이 낮으면 고기들의 활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화요일에도 출조 어렵지 않겠습니다. 추자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 이상을 보이겠는데요. 해역별로 자세히 알아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5포인트 모두 보통 들어오며 출조길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하조도와 가고도에서는 초속 8m 안팎의 흔들바람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3포인트에서는 낮은 수온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남해안에서도 쾌적하게 낚시 즐길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음 들어온 거제도와 부산 남부는 파고와 바람, 수온 모두 괜찮은 편이 되겠습니다. 보통 들어온 신지도와 거문도에서는 초속 7m로 도는 바람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보시죠. 4포인트 모두 평온한 바다가 이어지겠지만 아야진항과 포항에서는 수온이 다소 아쉽겠습니다. 더불어 동해안 일대에는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지속 중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유일하게 추자도에만 경고등 들어왔습니다. 파고 0.7m 정도로 다소 높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나머지 3포인트는 해왕 안정적이니까요. 채비 잘 꾸려서 출조 떠나보시죠.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